안녕하세요. 플랜드 파이러츠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윤군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스카이레이더에 대한 세 번째 동영상인데요. 스카이레이더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레비라는 스카이레이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긴 아이콘인데요. 업그레이드하면 이거는 이제 패시브 스킬에서 그냥 자동으로 날아가는 스킬입니다. 일단 공중 공격이 가능한 어떻게 공중에서 총을 쏘게끔 하는 그런 유닛이라고 하는데 클래시 클랜에서 왜 그 낙하산 날아가다가 그 기구 날아가면서 폭탄 떨어뜨리는 유닛 있죠. 대금 그거랑 좀 유사한 것 같긴 한데 얘는 어쨌든 총을 쏜다는 점, 떨어뜨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날아가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처음 이걸 봤을 때 너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공격이라서 도대체 뭐 이런 또 하나 쓸데없는 유닛을 하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슬로우 모션 저도 이걸 유일하게 만들 원래는 되게 쓸모없는 유닛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슬로우 모션을 만들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게이지가 다는 그 양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왜냐면 이 골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가 3500이거든요 이 겨우 4마리가 몇 발 안 쐈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건물 3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타워 지금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미스틱 몰탈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캐논 무너뜨렸죠. 겨우 4마리가 건너 한 막 10마리 이상이 해야 될 일을 4마리가 지금 다 끝내버렸습니다. 날아가면서 이만큼 정교하게만 컨트롤하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렇게 전략적인 전술을 쓸 수 있는 그런 유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빨라서 좀 보이지 않았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앵글로 한번 다시 좀 천천히 좀 다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말하다 그냥 다 끝났네. 엄청 빨리 날아와. 그래서 그냥 몇 번에 다다닥 쏘고 그냥 끝났는데 이게 슬로우모션 보면 대단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총알을 되게 많이 쏘고 있어요. 보시면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근데 저 한 발에 거의 한 300씩 답니다. 건너 공격력이 한 50 정도 되니까 거의 6배 정도 더 강력한 공격을 이 네 마리가 거의 한 발당 300, 거의 6배죠 한 발당. 그래서 거의 그 3500에 달하는 골드 스토리지가 거의 에너지가 반이 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700, 1800에 달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또 네 마리가 이제 또 날아올 건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마리가 이제 투입이 되고 있죠. 다다다다다다닥 쐈는데 엄청 짧아, 엄청 속도가 빨라. 그런데 슬로우 모션을 막상 보시면은 엄청난 공격을 공중에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쏴대고 있어. 근데 저 공격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게이지 한번 다른 거 보세요. 몰탈이 그 거의 한 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건타워가 제가 알기로도 제가 한 천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다음에 한 650 정도 되는 도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고 그냥 네 마리가 그냥 거의 그냥 특수부대죠. 완전 강추합니다. 근데 물론 그 해변가의 길이가 좀 적당해야지 이렇게 좀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좀 가로막는 건물도 없고. 예, 아무튼 제 동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요 빨간색 버튼에다가 커서 갖다 대시면은요 구독 버튼 클릭할 수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구독해 주시면은 새로운 동영상 올라갈 때마다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구독하시면 편하시니까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밤 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